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는 제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가 있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하며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이 성경의 핵심어는 은혜와 자유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죠.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바로 그 이신득의 사상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이죠. 그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인 것이죠. 앞으로 갈라디아서 6일 동안 은혜와 자유와 사명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율법은 결코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전한 모세조차도 자신이 전한 그 율법 다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분별을 전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그 동행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모든 일이 막 만사 형통하는 것, 그런 게 아니죠. 주님과의 동행, 주님이 말하시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의 길이죠. 나를 죽이는 길이죠. 고난과 시험과 폭풍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고난과 시험과 폭풍과 그 가시밭 십자가가 바로 은혜이며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요 6절, 7절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겠죠.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바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오직 값없이 죄인을 용서하시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의식도 해야만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때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글자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십자가.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모형은 이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율법주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노력, 열심, 정성, 뭔가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외의 것 전하면 오늘 말씀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좋게 하고 사람 기쁨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선교를 시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는 뭐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진리는 설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진리인 것이죠. 그것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품은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흔들려 하지 않고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좋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 이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이제는 옛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죠. 아파트가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무너지는 것이죠. 모델하우스는 물도 나오지 않고 난방도 없고 전기도 없죠. 단순히 완공될 아파트의 견본인 것이죠. 아파트가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그 역할을 다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그 율법주의자를 향한 말씀이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배 빠지지 않고 십일조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 법을 잘 지키며 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행위인 것이죠.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통해서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배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의 기쁨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